If you sign up now, you'll get to hear my voice every time you call customer service. Just kidding, that's not really a thing.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가 SNS에 공개한 미국 통신사 광고 영상입니다. 빈틈없는 정보 전달에 세련된 유머까지 겸비한 광고 문구죠. 이 광고 문구 사람이 아닌 AI가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제인 ChatGPT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기업 오픈 AI가 개발한 ChatGPT. 일상 대화뿐 아니라 논문 작성, 번역, 시험, 코딩 작업까지 가능한데요. 심지어 변호사, 의사 면허 시험까지 통과할 정도라고 해요. 한 로스쿨 교수는 이 AI가 작성한 리포트를 채점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This tool is amazingly powerful. It's a passing grade at a really very good law school. Our students are really excellent. And it's a passing grade to a very difficult question. ChatGPT는 출시 40일 만에 일일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기존 IT 기업도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구글은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00억 달러 투자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작용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교사들은 일부 학생들이 ChatGPT를 이용해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르자 골머리를 앓기도 했는데요. 우려가 커지자 오픈 AI 기업에서는 AI가 작성한 텍스트를 탐지해주는 도구를 출시하기도 했어요. 자체 테스트 결과 AI가 쓴 글 중 26%가량을 맞췄지만 사람이 쓴 글 중 9%를 AI가 썼다고 판정하면서 현재까지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월 2일이네요. 모두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예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